자, 독립기념장에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이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김영석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거든요. 네, 역사 관련 공기관장 25곳에 뉴라이트 출신들을 모조리 다 앉혔다는 얘기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보수적이라는 이제 광복회에서 들고 일어났고요. 독립기념관에서는 올해 광복절 기념식도 그냥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야, 뭐 막무가내예요. 외국노들 이제 판을 치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막 나가는 인사를 하냐. 아니 이거는 사실 광복회 회장님 윤석열 지지자예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외국노 짓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거는 여러 번 물어봤지만 진짜 왜 이러는 겁니까? 자, 우선 윤석열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전쟁. 거? 네? 아, 전쟁. 네, 전쟁을 왜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영구 집권을 하고 싶은 거죠. 탄핵당할 네. 위험이 있고 그 대통령 그만두면 감옥 갈 위험이 네, 있잖아요. 네, 네. 1000%죠. 1000%.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최대 관심사는 지금 정권 안보. 첫째 관심사고 두 번째는 정권 재창출이에요. 정권 재창출 안 하면 감옥 갈 건데요. 네. 그 윤석열은 이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은 국민들의 여론에 가장 신경을 쓰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네. 왜냐하면 권위주의적 성격자이기 때문에. 네. 그 박정희, 뭐 전두환, 이명박 같은 사람들도 국민 여론에 신경을 써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가 눈치 봤죠. 떨어지거나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면 신경을 씁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했거든요. 네, 눈치를 봐요. 네. 약간 겁을 내. 그런데 윤석열은 겁을 안 내요. 왜? 약자 강자로 세상을 갈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학교 교실에서 폭력적인 반장인 거예요. 맨날 애들 때리고 막 이때 애들이 막 저항할 거 아니에요. 반장 선거 때도 안 찍어줄 거야. 그래도 얘는 신경 왔어. 왜? 선생님이 임명이 좀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만 매달려요. 막 그런 게 윤석열의 본대거든요. 정말 학교 다닐 때 그런 반장 있었는데. 에, 네. 그러면 윤석열은 누구한테 매달리겠습니까?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윤석열은. 미국 있잖아요. 네.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말이죠. 지금 뉴라이트가 제일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급해요. 패권을 계속 상실하다 보니까 수세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서.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아주 뭐랄까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게 뭐냐면 나토의 세계화예요. 자, 나토의 세계화라는 것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유럽 나토랑 합쳐서 전 세계적 범위의 나토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구촌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똘마이들, 미국 말을 잘 듣는 똘마이들 네. 다 끌어모아서 동맹을 맺겠다. 군사동맹을 맺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이 없거든. 네. 힘이 없으니까 야 우리는 이제 옛날 같지 않아. 내 거 내 거 네 거 내 거. 나는 싸울 힘이 없으니까 네. 똘마이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얘들 보내자. 네. 싸울 때.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속심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나토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하루빨리 아시아판 나토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아시아판 나토를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일 군사동맹이죠. 네. 미국은 70년대 때부터 사실은 한일 군사동맹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했죠. 네. 한국인들의 안 먹히니까. 반일 감정 네.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미칠 노릇인 거죠. 아 이것들로 도대체 왜 36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못 잊고 저래.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은 계속 한국인들을 탓했죠. 네. 그러나 역대 어떤 대통령도 이거 못했어요.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커서. 그렇죠. 자 이런 거를 해낼 수 있는 집단은 한국사에서 어떤 집단밖에 없어요. 뉴라이트밖에 없어요. 네. 뉴라이트 정도로 미친 놈들 아니면 이거 못해요. 그렇죠. 국민들 한국사에서. 신경 안 쓰고. 네, 국민들 신경 안 쓰고 완전히 또라이들 있죠. 자 그래서 뉴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 군사 동맹이 거의 완성 단계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유엔사 미국이 만들어놓은 유령 기구인 유엔사에 독일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다고요. 네, 독일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일본이 일본. 들어오겠죠. 아. 전범 국가인 독일이 들어왔잖아. 유엔사에 일본군이 들어온다.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죠. 자 그렇게 해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든다. 그리고 세계적 나토로 만들어서 한국 군대를 우크라이나에도 보내고 중동에도 보내고 뭐 마음대로 써먹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자 이거 빨리빨리 지금 하려고 시간을 엄청
다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그 이거 한국에서 이걸 해낼 수 있는 집단은 뉴라이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의 전통적인 보수 세력도 반일 성향이 강해서 이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뉴라이트는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뉴라이트를 중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마 이 미국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뉴라이트를 내세워서 한일 관계를 그야말로 군사적 동맹 관계로 끌어올릴 것이고 아마 한국을 기어이 세계적 범위의 나토에 참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까지 멈추지 않겠죠. 그래서 윤석열은 그렇게 하면 자기의 정권이 보장되고 미국에 의해서 정권 재창출도 형님들이 시켜줄 것이다. 국민들이 뭐, 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군요. 아, 그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표가 뭐야? 국민들이 뭐야? 선거가 뭐야? 아, 뭐 너희들은 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형님이 중요한 거지. 정말 상상 초월이다. 아니 그러면 이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이 매국노들을 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죠? 뉴라이트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냐면요. 네. 1990년대를 전후해서 탄생하잖아요. 199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 진영 붕괴 이후에 그렇죠.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친일파들이 좀 조마조마하고 살았어요. 아 혹시 사회주의가 아니 혹시 사회주의 아니더라도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4.19 혁명 뭐 유골 항쟁 이런 게 자꾸 터질 때마다 아 친일파 청산하자고 또 친일 잔재 청산하자고 날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들 이거 처벌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친일 인명사전까지 만들고 말이야 그러니까 매우 매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 지네가 한국 사회의 주류인데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뭐 완전히 지배하는 주류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졸이며 살아야 돼? 이런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다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큰 소리를 쳤지만 반일 문제, 네. 이 친일 문제만 나오면 얘들이 이제 쪼그라들어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을 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 번씩 그런 게 터지니까. 근데 얘들 입장에서 1990년대에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지고 미국의 1급 패권 시대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영원한 미국 옛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제 진보운동은 끝났다. 끝났다. 아~ 자, 왜냐하면 미국 1급 패권 시대가 시작되면서 실제로 자본주의 나라의 진보운동이 다 괴멸합니다. 아~ 그러니까 진보운동은 보통 사회주의 지향이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지자 이거 뭐야? 우리가 평생을 걸고 추구했던 목표 이상사회 사회주의 이거 안 되는 거네. 그때부터 커밍아웃을 하고 그때부터 소위 이제 진보 성향이 있었던 나라들에서 제3의 길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겁먹었다는 뜻이거든요. 변절 선언이에요. 또는 뭐 친미 진보가 나와요. 네. 혼돈의 세상이었어요. 혼돈의 세상이 온 거예요. 제국주의를 막 찬양하고 진보고. 그러니까 독일의 3인당이 원래 좌파 성향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 천병 아닙니까? 네. 이게 친미 진보거든요. 이런 세력으로 다 변질돼 버려요. 그러면서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운동이 다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의 이 극우 세력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도 해보자. 야 이제 겁낼 거 없네. 민주노총이 뭐니 이제 다 맛이 갔네. 학생운동도 없고 이제 다시는 그런 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영원히 미국의 시대, 우리의 시대가 계속되겠네. 그러면 왜 우리가 눈치 보고 살아야 돼? 친일파인 거를 당당하게 내세우고 대놓고 하자. 대놓고 네. 인정받고 아니 그 문제 제기한 놈 있으면 패고 이러면 되지 해서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네. 대놓고선 친일을 인정받으려고 게, 친일 네. 행위를 네. 애국적 행위로서 그리고 여기에 대거 과세한 게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네, 그 당시에 변절은 왜냐하면 사회주의 무너져서 살 길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등장한 게 뉴라이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대주의가 그전 사대주의자들은 미국이 막 대포 갖고 와서 방 쏘면서 하니까 제일 세다. 쟤네들한테 어차피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뭐 미국한테 붙어서 나 혼자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식의 사대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대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란 말은 좋게 들려서 문제인데 개인 기준으로 네. 개인의 이익에 기초해서 사대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일본 놈에 붙든가 미국 놈에 붙든가 이기는 놈한테 붙는 거죠. 네. 근데 얘들은 왜 사대주의자가 되냐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잖아요.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라는 이 과정에서
완전 애들 맛이 가거든요. 아. 정체성 혼란에 빠지고 네네. 자기 인생이 전부 붕괴되는 듯한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다 미국의 일극 패권 시대라는 것이 압도적인 공포감을 주죠. 그게 영원할 거라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한포 몰고 와서 강대국이 와서 문 열어 하는 거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 사상적 붕괴네요. 아, 완전 무너진 거 멘탈이. 그러니까 이제 정신 미쳤다는 얘기 쉽게 하면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90년대부터 정신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거든요. 한국 사회 분위기가. 네. 각자 도생 분위기가 심해지면서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사람은 합리적 사고를 못해요. 광신적 그렇죠? 사고를 하죠. 네. 네. 정신건강이 악화되면서 사대주의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게 광신적 사대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사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나한테 이익이 안 돼도 한번 어떤 대상을 사대하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아, 진짜 정신병이다 정말. 그러니까 광신도들하고 비슷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돈 막 갖다가 바치면서 뭐 광신하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집 다 팔아먹으면서. 네, 가산 다 성기, 갖다 성기고 네. 죽으람 죽고. 이 사람들 지금 거의 뭐 이거 사회에 매장되는 분위기인데도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들어서 이런 정신병적인 사대주의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뉴라이트 집단은 미국에 정말 맹목적으로 충성할 집단, 충성한 집단이거든요. 미국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근데 미국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한일 관계 푸는 거예요. 한일 군사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 거의 총대를 매장할 수가 없죠. 뭐 어쨌든 그런 배경에서 등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뭐 됩니다. 예전에 1900 그 해방 전에 43년, 44년에 변절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면서요. 왜냐면 네, 일본이 이제 막 초공세를 하니까. 44년, 5년, 44년. 5년 초까지. 5년 초 진짜. 아니 8월 야. 15일날 총독부에 찾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아, 정말 그 사람 정말 너무 안타까워. 문인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자기 이제 친일하겠다고. 친일하겠다. 내가 문인들 모아서 충성을 바치겠다. 그러고 좀 이따 나오니까 뉴스 나오는 거지. 천황이 항복했다고. 지금 그 꼴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걸 아예 지금 보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거기서 멈춰 있어요. 시계가. 미국의 시대라는 것에 멈춰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줘도 이게 지금 받아들이지 들어와. 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완전 부정하고 네. 부정하는 논리를 또 만들고. 네, 광신 집단이에요. 네, 개변을 막 토해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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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일파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친미파예요. 본질은 친미파. 본질은 친미파. 그러니까 미국의 힘에 네. 사대하는 사대주의자들. 네. 근데 광신적이다. 지금 정신병적으로 너무 악화되고 있어서 네. 이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다가 미치겠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광신도 연구하면 돼요. 아, 광신도. 광신 집단. 네. 이거 극단주의 연구로 이따가 책으로 가야겠네. 네, 알겠습니다.